서울에서는 아픈 추억이 있죠. 이태원에서 아픈 추억이 있었죠. 오늘 나가는 출구 여러분들 얼마나 좁은지 다들 아시죠? 고국사에서도 내려다보고 계시고요. 앉아 계신 분들이 벌써 5,000명이 넘으시고 서 계신 분들도 한 3,000명, 그리고 화장실 앞쪽에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900명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는 대로 안내원이 앞에서 안내 멘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퇴장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드릴 테니 그것만큼 여러분들 꼭 지켜주실 수 있다고 약속을 해주십시오. 약속 안 하시면 2,000원씩 나올 수가 없어요. 약속 꼭 해주실 수 있죠. 제가 천원씩하고 그러면 남기봤지만 2,000원씩 팬클럽들이 굉장히 직성 잘 지키고 유명합니다. 그렇죠?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달성군 그리고 달성문화재단 우리 MBC 스텝 여러분들께 여러분 한참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환상의 호흡을 보여준 새 남자 V.O.S.의 무대였습니다. 올해로 데뷔한 지 벌써 20년이 됐다고 하는데도 그 실력은 녹이 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재치 있는 입담으로 예능에서도 정말 화장을 활동하시는 V.O.S. 정말 응원하면서요. 추억으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입담하면은 또 새로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본업인 가수는 물론이고요. 예능에서 또 MC까지의 아주 다방면에서 화려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탈방 미인이 있습니다. 오늘 소매음악회의 마지막 초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대구의 자랑, 대구의 명물, 대구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찬원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찬원 씨 분의 끝까지 즐겨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화요일 베스트 특집 소매음악회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